자, 오늘 시장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코로나 관련주들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진현생명과학주 주목하고 계시네요. 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현생명과학은요. 격포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열풍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 들려오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백신 관련주들 약간 머리를 내미는 그런 네, 모습들이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진현생명과학은 정부의 국책과제를 일단은 선정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들리는데 19개월 동안 약 한 7억 9천만 원 선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구비 쪽으로요. 그런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과거에도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백신 연구 개발에 또 참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VGXI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네.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사실상 거의 지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공장을 어느덧 올해 연말께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네. 연거푸 지금 보도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됐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 매매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 진원생명과학이 작년 9월께 정도 보시면 고점이 4만 7천 원권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양상을 좀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거래량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요. 맞아요. 오늘 종가가 그래도 한 10%권 정도로 유지가 돼서 끝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백신, DNA 백신 관련한 시장이 해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에도 이러한 그 상승이 맞습니다. 단기 테마성 상승이라고 네. 완전히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일에 그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가격대가 29,950원, 3만 원 선이에요. 네. 이 선이 축이 지켜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세도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만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29,000원 초반권 가격선이 지지가 네. 되는지 여부 좀 판단을 내려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목표가 설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